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고3 교실 급훈에 엄마는 다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느낌이 확 옵니다. 엄마는 학교에 있으나 학원 가나 다 보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꼭 그런 느낌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내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계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편 139편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다 보고 계시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행동, 아무도 없을 때 내 살았던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건 두려움일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했을 때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고백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든지 한번 도망가 보려고 했던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어둠이 덮쳐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어딘가 좀 숨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다윗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잘못한 거,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은 다 보셔. 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참 은혜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참 놀랍지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얹으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게 사실은 내게 큰 은혜구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 알고 계시다고, 진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8절에 보면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기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데 또 비유적으로 지옥과 같은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
얼마나 비참했으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상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나를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고 노려보시고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어떻든지 포기할 수 없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 된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 환난, 이 궁핍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순간에 그들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극언을 들은 교회는 없어요. 너는 죽었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주님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4대 교회가 진짜 죽은 교회라면 편지 쓸 이유도 없어요. 이미 죽은 교회에다가 무슨 말씀을 또 합니까? 4대 교회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지만 아주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4대 교회에다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누구나 가까이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인공호흡도 하고 그를 어떻든지 죽지 않게 하려고 간절히 지잖아요. 4대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인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4대 교회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임한 거죠. 깨닫고 보면 책망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책망이라도 좋으니 주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꼭 칭찬만 듣기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더 깊은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형편이 대단히 비참하지만 스월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삶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형편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사랑의 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게 그 까닭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 안에 모든 낙심과 좌절,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눈보다도 더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섬세하고 그리고 자상하게 정말 구체적인 보살핌으로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대로 우리의 노래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때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를 정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알기는 하실까?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많은 사람,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내 삶을 아실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낳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어떻게 알아요? 똥기저귀 갈아준 거 보면 알지요. 어린아이 똥기저귀 갈 때 엄마와 다른 사람은 벌써 보는 눈이 다릅니다.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아, 우리 엄마 맞구나. 꼭 낳을 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이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고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오셨지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분,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이제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끝인가 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밧모섬에서 나이는 많이 늙었죠. 핍박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도 생기죠. 교회들마다 흔들리는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이렇게 교회는 무너지는 건가? 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끝인가? 그런 답답함이 요한에게 밀려왔었을 때예요. 그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고 요한은 꼬꾸라졌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가운데 정말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왜 그랬지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 마음에도 그때 눈물이 터졌던 것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깝고 답답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떠나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러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부흥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아직도 끝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못하나 안 하나 지켜보신 하나님, 잘못하면 무섭게 벌 주신 하나님,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어디 가도 그 이야기밖에 하는 게 없나 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엄청 화가 나더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나더래요. 아니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말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자꾸 옥죄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항상 내 마음에 계시다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동시에 또 마음 한쪽 편에서는 뜨거운 갈망이,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도 좀 그런 눈이 뜨였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동시에 또 일어나더래.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여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어려운 길로 내몰고 힘들게 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수없이 들었으나 알지 못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사모님들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두려움과 염려로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정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하다 이렇게 끝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시편 139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다윗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구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다 없애 달라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없애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의 기도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샅샅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봐주세요.
왜 그렇죠? 악한 자, 그렇게 없애달라고 하는 그 악한 자와 나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가 다르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고, 나를 좀 제발 샅샅이 살펴봐 달라고, 내 마음 속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 봐 달라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없애야 될 것이면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품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구별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살펴봐 주세요. 더 살펴봐. 아주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 하는 다 들여다봐 주세요. 예수 동해 일기를 쓰시고 나눔 방에서 나누라 그러면 기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기를 나누라고 합니까? 뭐 감추고 있길래 그렇게 기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샅샅이 살펴봐달라, 내 마음까지 다 들여다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도의 그대로의 결론이에요. 감출 게 뭐 있어요? 감추어질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죠.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이 시편 139편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지키고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라도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삶,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삶,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